여러분 그 145페이지의 해제의 종류 145페이지의 해제의 종류 뭐의 종류? 해제의 종류 거기 보면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뭐 법정과 약정. 근데 법정은 아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 위반했기 때문에 무슨 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고 그림. 그 다음 이 채무불이행은 몇 개가 있냐면 꼭 네 개가 있다.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에 채권자지체, 불완전이행. 요렇게. 근데 여러분, 이행지체는 뭐? 기간을 넘긴 거. 뭐를 넘긴 거? 기간을 넘긴 거. 그럼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계약 이후에 불능, 불가능하게 된 거. 누구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뭐 이런 게 있다고. 채권자 지체는 다른 말로 수령 지체 이런 말로도 표현한다. 누가?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했는데 누가 수령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뭐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 지체 이렇게 하고. 그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이행하긴 했다. 예를 들면 달걀 100개 계약했다고 몇 개 이행? 100개 이행했다. 근데 90개는 뭐? 싱싱 10개는 부패. 이걸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법 조문이 붙어 있죠. 법 조문이 붙어 있는 거는 그 해제권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다 하면 무슨 지체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고. 그러면 요 이행지체는 여러분 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기회를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이미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이미 뭐 하게 됐다? 불가능이 됐잖아요. 최고 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느낌 맞습니까? 법조문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요 두 개만 해제권 명문의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해석상 해제권 인정하는데 여러분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는 해제권 규정. 다시 무슨 지체는? 이행지체는 뭐 해야 되는 해제권 규정? 최고해야 되는 해제권 규정. 아까 상당기간 뭐 하고 나서 최고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이행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이제 어쨌든 법정 해제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몇 개 있다? 네 개. 그다음에 이런 법정 해제 명문의 아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그 두 개의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거를 어디에도 적용하냐면은 약정에도 적용한다고. 어디에도 적용한다? 약정. 그럼 약정에도 적용한다는 거는 아까 왼쪽에 그 그림 있잖아요. 뭐? 이자 붙이는 거. 뭐 붙이는 거? 이자. 돈 줄 때 뭐를 붙인다? 이자.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돈 돌려줄 때 뭘 붙여서? 이자. 약정도 뭘 붙인다? 이자.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그거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2번, 그 동그라미 2번 법정 해제의 경우는 법정은 위반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원상에 청구하는 한편 손해배상할 수 있지만 약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 우리 잘 나오잖아요. 요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고 그지? 그럼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지? 해제하면서 갑은 을은 갑에게 무슨 배상? 손해.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의 뭐가 있다? 착오가 있어가지고 취소하면은 갑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그게 3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제 법정 해제는 아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아까 해제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는 무슨 지체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요.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이행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이행지체 한 번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을 지체한 때 끊고 무슨 방은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뭐하고 체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근데 요 상당 기간인데 반드시 만약 체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하고 난 뒤에 체고하고 난 뒤에 해제해야지 체고 안 하면 해제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자, 근데 그 원래는 상당 기간 체고하고 나서 해제해야 되는데 만약 짧은 기간을 두고 체고하거나 무슨 기간을 두고 짧은 기간을 두고 체고하거나 안 그러면 뭐 하는 경우는 일단은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최고는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상당 기간 두고 최고해야 되는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는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됐습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은 있다 없다? 있고 그런 경우는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그냥 이행지체 하면은 아까 날짜 넘긴 거라 했잖아, 그지? 자 근데 정기행위 이행지체 무슨 행위?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시간을 맞춰야 돼. 결혼식 환 주문했다고 12시 결혼식 하면 적어도 12시까지 환이 와야 되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12시 뭐 결혼식 다 끝났는데 한시대에서 환을 들고 왔다. 아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정기행위 이행지체. 정기행위는 뭐를 맞춰야 되는가? 시간. 그러면 이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도 하고 무슨기 이후 이행기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또는 이행기 이후 이행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말 쓰거든. 그럼 이런 정기행위 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 해제권 발생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해제권은 발생하지만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해야 된다?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게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방가로 2번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 이행지체 시에는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고 뭐 없이? 아까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고 보통 이행지체가 최고를 요하지 않지만 자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를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우리 했죠? 유동적 무효할 때 있잖아. 무슨 것만 살아있고? 계약금.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슨 오게? 자유롭게. 그럼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빤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중도금,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체해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제 있다 없다? 없고. 자, 4번 짱 중요. 자, 거기에는 두 개 있습니다. 주된 채무불이행하고 종된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주된 채무불이행은 두 개. 해제 손해배상 5. 주된 채무불이행은 몇 개? 두 개. 무슨 죄? 해제 손해배상. 근데 종된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같은 말. 다시 뭐? 종된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권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뭐 없이 간단하게 뭐 없이? 최고 없이. 됐습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럼 이행불능에서는 반가로 1번 안 해도 되고 반가로 2번만 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아까 세 개 없이 이행불능은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거 짱 중요. 방가로 2번 짱짱.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아까 달걀 100개 몇 개 이행했다? 100개. 근데 90개는 싱싱 10개 부패한 거 그 불완전 이행이라 하는데 이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불완전 이행에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채무자가 최고 기간을 도과한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도과는 넘겨. 그러나 완전히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 채권자 지체 학설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해제권 인정한다. 뭐 후에? 최고 후에. 요거는 채권자 지체는 누가 해제하겠습니까? 채무자가 해제하는 거지. 채권자 지체는 누가 해제한다? 채무자가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사정 변경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변경? 사정 변경 우리 판례 인정 안 한다. 예를 들면 중도금 지불했는데 집값이 무슨 등 폭등했다.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원래는 자 사정 변경에 한 해제 있다 없다? 없다. 판례 공허 한 개만 기억한다. 그래서 둘째 줄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해제권자. 무슨 권자? 해제권자. 누구? 계약의 당사자라야 된다. 뭐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그럼 그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아까 저 우리 건전당할 때 통통통통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통으로 이전하는 거 그거는 계약 통으로 이전하면 계약의 양수인은 해제권이 있지만 아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만 이전하는 거 이거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위변제자는 무슨 항변권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은 있어도 해제권은 없다. 그럼 자 해제권자는 자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통통통 계약 양수인, 상속인 이런 사람은 해제권이 있다. 그래서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 뭐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의 대위변제자 요 세 사람은 아까 무슨 항변권은 있고 동시행은 있고 해제권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거 역시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잠깐만 해제권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같은 말이죠. 다시 뭐 채권자,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그다음에 그거 오른쪽 올라가서 주택 상가에서 양수인.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사항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을 모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뭐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 그래서 주택 상가에서 양수인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 아까 해제권자의 최고. 아까 저 원칙. 아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두 개를 했죠. 이행 지체는 뭐 해야 되는 거? 최고 해야 되는 거. 이행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두 개 명문의 규정이 있다 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원칙은 이행지체가 있다 날짜 넘겼다 바로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뭐 후에 최고 후에 그죠? 근데 최고는 거쳐야 되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근데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짧은 기간을 두고 최고했다.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해제권자의 최고에서 반가로 2번 최고기간을 정하지 아니했거나 최고기간이 상당기간에 미달해도 최고로서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상당기간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자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뭐 거기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고 9개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해야 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시험 문제. 뭐 이행불능 정갱이 이행지체 완전히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스스로 불이행을 표시한 때 이행 재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최고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특약한 경우 약정. 여러분 꼭 기억한다. 약정은 뭐 없이 최고 없이다. 약정 꼭 기억해놔야 되겠네. 약정은 뭐 없이 최고 없이. 약정은 아까 최고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뭐만 붙인다? 이자. 그리고 실권 약관
최고가 이행지체 요건인 경우. 그 다음에 거기 3번 맨 밑도 이제 네모 박스로 나와서 실권 약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를 해야 된다. 의사표시 하는가.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그 가로 해가지고 해제권 행사. 무슨 권 행사? 해제권 행사. 1.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2. 다음 편 넘어가서 불효식 행위. 무슨 요식 행위? 불효식 행위. 그 다음 서면. 구두 됐습니까? 꼭 반드시 뭐 서면으로 보내고 구두로도 된다. 무슨 요식? 불요식. 자, 여온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다섯 개 그대로 온다. 1. 무슨 달? 도달. 2. 불요식. 3. 해제해지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다시 해제해지는 원래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내가 그 기간 안에 해제합니다 그 기간 경과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그걸 정지조건.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4번.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1번, 아까 무슨 주의? 도달주의. 두 번째,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요거 잘 냅니다.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여러분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예를 들면 공휴일 때 그지? 뭐일 때? 여러 명일 때 행사는 뭐하게?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전원이 행사 소멸은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분성은 행사와 뭐? 소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여러 명일 때 일방 또는 상방이 순인인 경우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하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자, 일방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해서 소멸하면은, 자, 몇 인이 소멸하면은,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뭐, 3번은 안 해도 좋다. 3번은 괜히 어려운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거 했죠. 정갱이 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목적 달성 불가능한데,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부수적 종된 거는 무슨 건 없고 해제권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여러분 주된 채무불이행은 몇 개? 두 개. 주된 채무불이행은 몇 개? 두 개.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해제 효과 요거는 그죠.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제가 그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